들어가 봐야 돼. 네. 네. 전도연보다 칸 레드카펫 먼저 밟았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칸 영화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던 게 사실 네네. 전도연 선배가 상을 수상하시면서 이창동 감독님 예. 작품으로 상을 받았죠. 미량으로. 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숨이란 작품으로 공식 초청받아가지고 참가했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연 씨께서 미량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어요. 아, 그 같은 해에? 같은 해, 같은 장소인데 먼저라는 게 먼저 입장을 하셔서 된 건가요? 그게 참 엄밀히 말하면 민망한 얘기지만 네. 저희 상영 일정이 며칠 앞이었어요. 중요하죠. 어쨌든 먼저 간 거 맞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 우리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밟은 거는 밟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레디카펫 먼저 밟았어요. 네, 제가 먼저 밟았어요. 짠! 네. 우와! 야, 멋지다. 옆에 누구? 장첸 아니에요? 장첸? 어? 아니 근데 옆에 옆에 분 중국 배우 장첸. 어머, 본 것 같은데? 장첸? 아, 정말로요? 진짜로요? 수리남의 대만 배우. 그때 숨 영화의 남자 주인공 하셨던 장첸 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하정우 씨가 같이 해주셨어요. 초호화 라인업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치열하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 작품이나 다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반응이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칸 간다고 그러셨을 때 제가 첫 작품도 막 주인공을 하고 뭐 칸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후배들이 뭐 선배님 팬이에요 뭐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반짝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선배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선배님 오디션 있는데 프로필 넣어보실래요? 싹 바뀌는구나. 그 말 안에는 지금 놀고 계시잖아요 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 감정 뭐 사실 연예인분들은 대부분 많이 느낄 거예요. 네. 막 인기가 많을 때는 너무 막 반응이 뜨겁고 눈빛도 다른데. 그럼요. 그리고 또 인기가 떨어졌을 때 내가 더 빨리 느끼잖아요. 그런 와중에 상대의 눈빛이 달라짐을 느낄 때 그 뭔가 그 서러움 같은 거. 예. 상처받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연기 생활한 지가 꽤 되는데 이제 이런 큰 일들로 주목을 받았다가 한참 또 쉬게 되고 또 갑자기 또 주목을 조금 받았다가 또 오래 쉬게 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있었던